안녕하세요. 장혜모입니다. 아, 마트에서 이런 거 보신 적 있죠? 자, 오늘은 산고추 절임 무침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산고추를 피클로 만들어 나온 건데요. 이거 맛있잖아요. 매콤하기도 하고 밥도둑입니다. 완전히. 식당에 가면 이거 옆에 곁들이 반찬으로 나오잖아요. 한번 헹궈줍니다. 이렇게 헹궈준 다음에요. 여기다 넣어줍니다. 고추장을 두 스푼 넣겠습니다. 고춧가루를 한 스푼 넣습니다. 고춧가루를 넣는 이유는 고춧가루가 수분을 좀 잡아주거든요. 다진 마늘 한 스푼 넣고요. 이거는 물엿입니다. 물엿 다섯 스푼, 50ml짜리 소주잔 하나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통깨입니다. 통깨를 한 두 스푼 정도 냉장고에 좀 오래오래 보관하려면은 진간장을 두 스푼 넣겠습니다. 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통에 담아서 냉장고에 넣어두면 그 입맛 없을 때 하나씩 꺼내서 드시면 너무 많이 먹게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작은 거 하나 먹어보겠습니다. 몇 입에 먹었더니 진짜 매워요. 맛있긴 한데 그래도 맛있습니다. 이렇게 요거 밑반찬 하나 준비해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산고추 무침 밑반찬 하나 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